네. 지금 미루군께서 공식 카페에 냈던 이벤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미루군을 보시죠. 이분 괜찮아요. 어때요? 이분이요, 이분. 그럼 볼게요. 이건 직접 합성까지도 글을 해놨어요. 컬러링이 일단 잘못된 게 아니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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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엠블랙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짜요? 진짜죠. 예. 굉장히 특이하시네요. 어떻게 이제 통화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팀 중에 통화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준영이요? 네. 예, 잠시만요. 누가? 형 여기 가까이 왔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여보세요? 언니예요? 학교. 저기 저한테는 여보세요? 그랬는데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번에 제 팬한테 할 건데 일본한테요? 제 팬이에요, 제 팬. 일본. 네, 그렇죠, 제 팬. 들고? 뭔가 있다. 너무한다 진짜. 저만 알아들으면 돼요. 네. 컬러링이 아예 없으신 분이에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엠블랙 리더 승호인데요. 혹시 괜찮아요? 몰라. 혹시 한번 심폐소생술 했나요? 오예, 그죠? 뭐야? 기쁘시지 않으신가봐요. 죄송한데 안 기쁘세요? 아니요, 그렇게 저녁이니까 엄마도 쳐다보시고 막 리액션 크게 하면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네. 저는 엠블랙의 허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되게 대중으로 많이 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는 별로 안 좋아해 주세요? 그거는 네? 엠블랙에서 제일 좋아해요. 두 번째네. 순위 두 번째. 자, 두 번째 2위. 아, 2위? 오! 안녕하세요, 미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 3위. 자, 3위. 귀여워, 베이비. 뭐지 이거? 귀여워, 감사합니다, 베이비. 귀여워. 공부 빨리 해. 공부하세요. 했어야 돼.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인기 때문에 꼭 하고. 둥둥. 아, 예. 아깝다. 저의 첫 실패이고요. 아쉽다. 굉장히 제 팬분들은 기회를 두 번 놓치셨네요. 저는 세 번이나.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미루군의 팬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랙의 천둥입니다. 제가 정말 미르가 아니지만 미르 씨의 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내 망치로 식진 않죠. 잘하죠? 갈아타실래요? 이제 갈아타셨으니까 인기 투표를 하겠습니다. 엠블랙 중에 가장 좋아하는 멤버는? 와우! 2위는 누구예요? 미르? 예오! 늦으셨어요. 3위가 누구예요, 3위? 3위까지만 할게요. 오빠요. 와우! 그럼 4위는 안 물어보고 5위는? 털보. 진짜 3위예요? 와우! 4위가 준영이네요, 그러면? 준영! 여보세요? 여보세요? 4위 이유진입니다. 5위예요, 형. 나 5위? 5위야? 왜요? 나도 님 5위. 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3위 괜찮네요.
아, 다음. 감사합니다. 노우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어디가 그렇게 싫으세요? 감사합니다. 고칠게. 내가 고칠게. 내가 고칠게요. 아, 네, 이걸로 이제 저 성공. 저희 엠블랙의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팬 한 분을 더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팬 한 분을 잃을 거요. 이런고요. 아무튼 오늘 이벤트에 같이 통화해주신, 바쁘신데 통화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바이바이. 바이. 컷. 제가 그렇게 싫으셔도 아 다음에 한번 식사 나누기. 아하하하. 나 오늘. (웃음) 무한도전에서 선배님들이 뭐 하는 걸 봤어요. 뭐 봤어? 그 홈쇼핑 품절남이라고. 품절로? 막 자기 매력을 막 VCR로 담아서 보여주고 팔리는 거예요. 진짜로 파는 거예요. 형이 형을 어필하려고 꿀벅분을 이제 보여주면서. 저 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필할 게 뭐가 있지? 한 가지씩 말해줘, 저의 장점을. 방구 냄새. 방구 냄새. 상준이요. 물값이 별로 안 나온다는 거. 왜? 맛있으니까. 야! 커피 타임에 피아노를 쳐드린다. 혼자 맛있어. 혼자 맛있어. 그냥 형이. 야, 그거 10개 가져오면 통닭 한 마리. 서비스. 10개 찾아오면 통닭 한 마리. 옷도 3천 받기로 했잖아, 니가 책임지는 거지. 아, 맞다, 맞다. 내 기억이. 아. 형이 유행해서 성공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돈으로 딸려서 홈쇼핑. 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빨리 끝나면 가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대기를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아니, 저희가, 이번에 피해가. 그래서, 그 무한도전 선배님들처럼, 저희 각자 매력을 타는 그런 홈쇼핑 특집을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이 정도면 5분 만에 다 품절되지 않을까요? 5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오늘 그 품절 되실 자신 있어요? 네! 네. 완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죠, 뭐. 네. 그러니까.